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근 이 컴퓨터를 전공한 공대생들과 투자자들이 같이 뭐 등장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뭐 창업하고 투자받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뭐 친구들이 한번 추천을 해줘가지고 잘 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 김에 저도 한번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목적인 내가 저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다면 뭐 이런 뭐 대리만족 또 이제 저도 한번 해봤다 이거죠. 어? 만약에 내가 저 스타트업을 만드는 뭐 개발자였다면 내가 뭐 저 상황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대리로 만족감을 한번 얻어봤는데 드라마에서 이 남자 주인공인 이 남주혁 배우의 역할 이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래요. 이 캐릭터와 이 친구들이 이제 드라마 상에서 아주 이제 공과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는 거를 이제 드라마에서는 강조를 합니다. 예를 들어 뭐 체크셔츠를 항상 입는다든지 뭐 맨투맨을 입는다든지 뭐 감성적인 씬에서 이 논리로 대응을 한다든지 뭐 요런 점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 부분은 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포인트 이 뜨개질이에요. 이 주인공인 남도산의 취미가 이제 뜨개질이라고 합니다. 뭐 화가 나면은 갑자기 뭐 뜨개질을 한다 이거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. 이 컴퓨터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 어릴 때 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제 토요일 중에 이제 놀토인 토요일이 있었고 이제 셋째 주 토요일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CA 시간 여러 창작 활동 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컴퓨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CA를 뜨개질반으로 간다?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이 컴공들이 이 활동적인 것보다는 이런 정적인 액티비티 계열로 이 분류가 될 수 있는 이 뜨개질류를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. 다만 이 뜨개질보다는 깊이가 조금 낮은 이제 종이접기나 이제 뭐 이제 그림을 그리는 CA에 가는 게 좀 현실적이고 이 뜨개질과 컴공은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다. 두 번째 체크셔츠 노베입니다. 사실 이제 뭐 체크셔츠가 뭐 컴퓨터 공학도의 뭐 필수 옷이 돼버렸어요. 만약 드라마에서 뭐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나온다? 그러면 작가들이 뭐? 컴공? 체크셔츠 입혀! 뭐 이렇게 돼버렸죠? 그러면 과연 실제 컴공들이 체크셔츠를 입냐에 대해서는 안 입지는 않는다. 보통 이 한 컴퓨터 공학도들의 무리를 보게 되면은 한 그룹마다 뭐 보통 한 명씩 체크 문양의 셔츠를 입고 있는 거는 맞다. 다만 이 컴공 3명이 있는데 이 3명 다 체크 셔츠를 입히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. 컴공이야? 체크 셔츠 입혀! 약간 요런 어? 뭐 해시 테이블에서 매칭하듯이 이 컴공 이꼬르 체크 셔츠 이거는 좀 정확도가 떨어져서 신뢰할 수가 없다 라는 건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많이 입지는 않고 이 한 그룹에 한두 명 정도만 입는다라는 거죠. 다만 한국에서는 컴퓨터 공학도가 체크셔츠를 입으면은 분명히 일반 사람들이 놀리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이 안 입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하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체크셔츠의 효율성과 이제 보온성 등이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세 번째 이 코딩하는 씬이 있었는데 뭐 이런 장면이 나왔다 이거죠. 야 이 친구도 이 노트북 뒤에 장난질을 좀 쳐놨구나. 마치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 뭐 전역모나 군복에다가 뭐 장난질을 하듯이 이제 컴공들은 이제 노트북 뒤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 어떠한 그 스웩이라는 걸 뽐내게 되는데 그거를 잘 표현을 했죠. 근데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 남도산 노트북 뒤에 이 스티커를 살펴보게 되자면은 이 팀워크? 이 팀워크 뭐 어떤 스티커인지 모르겠어요. 이제 뱅과 이제 앵그리버드 스티커가 있고 뭐 Now or Never 뭐 지금 아니면 아니다 야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. 프라자일 이것도 뭐 공항 같은데 가면은 가방에 붙여주는 뭐 취급주의 스티커죠. 그리고 R3610 뭐 이건 찾아봤는데 어디 뭐 내셔널 레일웨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차 관련된 스티커고 뭐 각종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티커와 뭐 나사와 관련된 뭐 우주 스티커도 보이고 그리고 이 슈프림 옷을 사면 주는 이제 슈프림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. 이 노트북에 이 스티커를 붙이는 건 좋습니다. 하지만 이 디테일로 들어가서 이 스티커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자면은 이 실제로 이 컴퓨터 공학도들이 붙이는 스티커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. 일단 이 슈프림 스티커만 봐도 이 슈프림 옷을 사야 이 스티커가 오는데 이 슈프림이라고 한다면은 이 컴퓨터 공학과 조금 거리가 있는 뭐 멋쟁이들이 입는 뭐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딱 노트북에 붙이고 컴공 빌딩 들어가서 노트북을 딱 펼치면 어떻게 돼요? 바로 조롱받는 거야. 그죠? 바로 조롱받습니다. 어? 노트북에 슈프림? 바로 조롱받습니다. 그리고 이런 꽃 스티커 좋지 않아요. 왜 이 남도산 노트북에 붙어있는 스티커들이 디테일이 좀 부족하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컴퓨터 공학도들이 이 스티커를 붙이게 되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. 컴공들은 절대로 스티커를 사지 않습니다. 돈 주고 사지 않아요. 봤습니다. 어디서 봤냐? 미국에서 뭐 컴퓨터를 전공해서 뭐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뭐 한 학기나 뭐 1년에 한 번씩 뭐 IR
또는 뭐 커리어 페어라고 해가지고 뭐 구글, 아마존,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회사들이 학교를 뭐 다 같이 찾아와가지고 1대1로 자기네 회사를 설명해주는 그런 행사를 갔습니다. 뭐 몇십 몇백 회사가 다 옵니다. 내가 이 회사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 회사 줄을 서가지고 이 회사 사람이랑 뭐 얘기도 하고 뭐 입사 내용도 듣고 이력서도 한번 주고. 근데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는 줄이 아주 길죠. 뭐 한번 얘기를 하려면은 한 30, 40분 기다려야 됩니다. 그런 행사에서 어떠한 회사에 줄을 서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면은 이제 그 회사의 굿즈를 나누어 줍니다.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의 티셔츠라든지 뭐 펜이라든지 뭐 구글 스티커라든지. 그래서 그 IR 행사 한번 참여하면은 이 온갖 스티커 한 무더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. 여기 이 학생 가방 보이시죠? 여기 이제 대부분의 회사의 스티커나 이제 굿즈들이 있다 이거죠. 기분 좋아 보이죠?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노트북에 붙이는 게 정석이다. 그래서 이 진짜 컴공들의 노트북을 보면은 사실 이게 좀 정석이다. 뭐 슈프림이니 뭐 프라자일이니 뭐 이게 아니라 유튜브, 구글, 뭐 안드로이드, 뭐 마이크로소프트, 이게 이제 정석적인 컴공의 노트북의 뒷면이다 이거죠. 이런 거 가지고 이 컴공 빌딩에 들어가서 노트북 딱 피면 이제 주변 컴공들의 시선이 싹 모아지게 됩니다. 인싸되는 거예요. 이제 루비나 뭐 HTML, CSS 같은 스티커들은 이제 각 동아리 행사에 참여하면은 만들어서 뿌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노트북에 스티커를 붙이는 시도는 좋았으나 이 디테일이 조금 아쉬웠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도산을 보면은 방 청소를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. 그죠? 이거는 많은 컴퓨터 공학도들이 가진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한 부분이죠. 저도 저번에 이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지만은 이 방 청소의 주기, 이 빈도를 길게 가져가는 행위가 사실 시간적으로 보나 금전적으로 보나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께 저번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죠. 이 남도산도 그 효율성을 인정을 해서 저와 비슷한 청소 알고리즘을 일상생활에서 채택을 하기 때문에 방 청소를 안 해서 더럽다 가 아닌 이 방을 청소하는 행동에 대한 그 임계점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리고 그 널브러진 것들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은 이제 핫식스 두 개가 이미 먹은 상태고 칸타타가 두 개가 있는데 핫식스만 다 먹어놓은 디테일 잘 살렸죠.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자면은 이제 칸타타보다는 뭐 핫식스, 몬스터, 뭐 레드불 등의 이제 포션 계열들이 조금 더 잘 어울린다. 그리고 조금 찌그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컴공들은 손을 다치면은 이제 코딩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캔을 다 마신 다음에 찌그러뜨리지는 않는다. 그런 디테일은 조금 아쉽네요. 그죠?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마 스타트업을 보면서 이 같은 컴공으로서 아 저거는 공감이 된다. 아 저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라는 이런 소신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사실 이 컴퓨터 공학도가 이렇게 코딩을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이 성공하는 이런 뭐 K드라마를 제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컴퓨터 공학도들이 성공하는 소재로 드라마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이 컴퓨터를 공부하는 친구들의 가치를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보고 있다 이겁니다. 아셨죠? 어깨 딱 펴고 힘내세요. 그러면은 아자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할게요. 하나 둘 셋 아자. 감사합니다.